우와, 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벌처의 눈이. 약간 옛날 방파도. 눈을 데리고 와야지. 오, 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이상호TV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아, 지금 제 옆에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토이에서 원영을 담당하고 있는 장소영입니다. 아, 장소영 작가님! 혹시나 비교적 최근 영상, 네,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6분의 1 스케일의 윤리 작가님과 같이 저희가 언박싱을 해보면서 쿠키 영상, 네, 거기에 잠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홈커밍 쿼터 스케일의 톰 홀랜드 헤드 조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오면 한번 같이 언박싱 해봐도 되겠냐, 정중하게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너무 흔쾌히 또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또 날을 맞춰서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쿼터 스케일 스파이더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없죠? 이거 어디 있을까요? 처음 웃으세요. 윤리 작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윤리 작가님, 자, 예, 여기 잠시 오세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인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윤리입니다. 핫토이 홈페이지에 땡스 투 이상호 TV가 떴다고요. 나 성덕이야. 윤리 작가님이랑 같이 한 게 거기 올라갔더라고요. 보셨어요? 네네. 그쪽에 조금 뭔가 지분이나 뭔가 영향력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핫토이에서 공식적으로 딴따라단 공식 협찬입니다. 예, 물론 광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쿼터 스케일을 저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언박싱하고 마음껏 물어뜯으라는 코멘트와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부터 핫토이 대표님이 제 영상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무 늦게 봤어요. 나 3년이나 늦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할게요. 네. 오는 길 외롭지 않으셨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박스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스파이더맨 홈커밍 수트긴 하지만 박스 아트는 파란색에 노란색, 빨간색에서 아이언 스파이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쿼터 스케일은 항상 히어로의 얼굴이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에 단추 모양 쿼터 스케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쿼터 스케일 15번이고요. MMS 6분의 1 스케일은 벌써 넘버링이 500번대인 거에 비해서 쿼터 스케일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저쪽이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옆에 박스로 아직 뜯지 않은 배트맨 다크나이트 쿼터 스케일이 넘버링 001입니다. 그리고 이게 15번.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이 잠들어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해. 인형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구체관절 인형, 그 큰 거. 네. 그런 느낌의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쿼터 스케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화려하고 압도되는 포스가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토니가 만들어진 이 홈커밍 수트 느낌을 또 표현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근육의 이런 쉐입들 안에 다 잘 들어가 있고, 네, 관절이 어우, 이런 식으로 늘어나 굉장히 많이 움직여집니다. 어깨를 내려주면서, 네, 이중관절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어깨들을 또 위로 올려서 살짝 딱 맞춰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라인들은 원하는 대로 조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팔꿈치는 이 정도 구부려지고요. 앞으로 이제 움직임도, 오! 경쾌한 이 소리들. 어머, 너무 좋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올라가서 이 정도의 회전을 해줬다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관절을 넣어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신경 쓴 흔적이고,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고관절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게 관절들을 넣어줬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라쳇 느낌들, 네, 이런 기술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발목을 꺾어줬을 때 이런 부분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은? 네. 움직임도 좋습니다. 목을 왜 뒤로 젖히는 게 좀 중요하냐면, 이거 이렇게 날개에 이렇게 달아서, 네. 예, 이렇게 나는 것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와, 왜 이렇게 약간 징그러워? 약간 징그러워. 내가 6분의 1 스케일 보다가 얘가 너무 커. 가슴
위쪽에, 그 다음에 허리, 상체 쪽에, 하체 쪽에, 엉덩이 쪽에서 관절이 여기도 다 나눠져 있네요.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쿼터와 6분의 1의 크기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네.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약간 색깔이 쿼터 스케일이 조금 더 연한 느낌이 있고, 6분의 1 스케일이 조금 더 쨍한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손 파츠들, 네, 다양합니다. 거미줄을 이렇게 잡는 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넓게 쥐는 손 한 쌍, 거미줄 발사, 네, 하는 손 한 쌍, 이렇게 쫙 펼치고 어딘가 벽을 짚을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자연스럽게 손을,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총 다섯 쌍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헤드, 처음에 사진 봤을 때는 사실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물 봤을 때는 약간 징그럽네요. 커서, 일단은 커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직접 우리 소영 작가님께서 원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또 본인이 이제 제작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그런 느낌들 진짜 궁금해요. 원형뿐만 아니라 바디든 액세서리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 양산품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복합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고 이런 거. 내가 만든 프로토가 낫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자 이제 스파이더맨 헤드 한번 네, 빼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손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수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텍스처도 너무 좋고 포모랜드만의 그 입에 말사탕 작은 거 물고 있는 그런 느낌들 헤어, 컬 이런 것들 표현들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포모랜드와 싱크로율은 네,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토와 양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해서 사실 굉장히 불안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밑에 의상은 커스텀인데 위에는 요건 아이언 스파이더 얼굴이에요. 홈커밍 얼굴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 6분의 1 스케일이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애띤 느낌이 조금 있고요. 헤어의 이런 컬도 네, 조금 다른 느낌.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네, 새로운 조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친구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조립 다 하셨어요, 혹시? 네, 했었어요. 어땠어요? 미리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설명서를 꼭 보고 봐도 약간 저는 막 이러면서 했어요. 작가님, 제가 지금 핫토이만 300채 지금 이거 뜯었습니다. 300채 넘게. 설명서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설명서. 무슨 설명서를 보고 합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이게 베이스로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봐서 여기를 이제 조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 친구는 여기 모양에 맞춰서 꽂아주면 되고요. 이 부분도 네, 이 총 부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빈 공간을 딱 찾아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보이시는 이 콩구멍은 여기 베이스를 바라보고 왼쪽에 네, 꽂아주면 되고 벌처의 작은 날개가 이쪽에 들어가게 돼요. 이 친구는 앞쪽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네, 기본 뭐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거는 다 베이스를 제가 뺐고요. 위쪽도 아 어머 한 층이 또 있고 여기 아래층이 또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요게 디럭스 버전에 들어가 있는 더 큰 날개. 와 이거 진짜 이거 조립해놓으면 엄청 크겠는데요? 오, 네. 상당합니다. 자, 일단은 네, 쿼터 스케일의 요 루즈들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베이스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겠네. 어? 여러분, 설명서가 왜 있겠습니까? 뭐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설명서 안 보고 저처럼 자만심 갖고 하시다가 토마트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 쿼터 스케일의 스파이더맨 홈커밍 버전은 꼭 네, 베이스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조립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저도 보고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우와 이렇게 도는 것까지는 안 넣어줬고 이렇게 그냥 회전 정도는 넣어준 것 같고요. 이게 어딘가 여기 이런 데 꽂는 것 같은데. 네. 어디가 열려요. 열려요? 응. 파츠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 이렇게 넓적하게 홈이 생기죠. 그 홈을 이 친구가 차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를 이제 위로 좀 올려서 붙일게요. 여기도 작은 구멍은 작은 구멍대로 여기.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이쪽에다가. 설명서상이랑 뭐 조금 달라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입체감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고 벌처의 날개를 떼서 홈이 파여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스탠드 버전에서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디럭스 버전에는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베이스만한 벌처의 날개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제 뽑아주죠. 여기를 또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 여기 홈이 생기죠. 뒤쪽에 이 비를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막아주면 네, 이렇게 베이스를 또 이렇게 구상을 해주고요. 이 친구가 남아있잖아요. 또 풀세트가 또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꽂아서 베이스를 넓게 만들어주고 벌처 날개가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가 여기에 하나 꽂아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쿼터 스케일 스파이더맨의 풀세트 네, 디럭스 버전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라이트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라이트 켜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 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드를 원으로 온을 해주면 아, 벌처의 눈이 이렇게 두 개 다 표현이 되고요. 주황색으로 층층이 불이 들어오고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느낌. 뒤에서 보시면 이 에너지 코어와 이런 추진 발사되는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살짝 빼보면 네, 이 라이트를 이걸로 씌워서 네,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드를 두 번째 걸로 바꿔볼게요. 이런 느낌. 계속 반짝이다가 또 조금 멈춰주고 조금 기다리면 다시 반짝거리고 여기 윗부분만 안 반짝거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 벌처의 눈도 반짝거리진 않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상시 전원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단은 뭐 너무 멋있고 살짝 치워놓고 이제 루즈를 또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빼먼 넣어주는 6분의 1 스파이더맨 거미줄을 뻥튀기 해준 느낌. 하나씩 꺼내보면 요게 6분의 1, 네, 요게 4분의 1입니다.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셔틀콕이라고 제가 맨날 부르죠. 요 친구도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방도 너무 귀엽습니다. 4분의 1 정도 되니까, 요 정도면 보통 우리 어릴 때 여기다가 허리춤에 이렇게 딱 차고 다녔다고. 그 정도의 가방 크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6분의 1 또 가져와봤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가방도 색깔이 연해진 느낌이 좀 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달려져 있고 오히려 가방의 이런 지퍼는 여기는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 안쪽이 다 열리고 이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 친구는 한 겹만 들어가 있고 여긴 지퍼가 없이 안쪽을 넣고 싶다 하면은 앞에 부분에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6분의 1 스케일이 가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뭐 좀 마음에 드는 루즈 같은 거 있었어요? 전 네. 이것도 좋았어요. 요거, 네, 마스크. 네. 내가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6분의 1 갖고 왔는데 진짜 애기 같죠? 딱 손에 딱 쥐고 있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 눈에 대한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6분의 1 스케일은 그냥 이렇게 패치를 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레이어를 두 겹으로 한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포인트고. 좀 더 크게 뜬 눈 한 쌍, 조금 더 감은 느낌 한 쌍, 이렇게 조금 찡그린 느낌 한 쌍, 대망의 인스턴트 킬 모드 한 쌍, 그리고 네, 노말 눈 파츠 한 쌍에서 다섯 쌍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안에 네, 레이어가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찰 드론, 드로니가 있습니다. 드로니. 라이프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는 라이프 사이즈가 뭐 당연히 네, 관절들도 움직이고 디테일합니다. 요 리뷰 따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친구처럼 1:1 스케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눈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였는데 그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레드의 얼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액정이 한 겹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디테일합니다. 뒷부분에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준 것 같고요. 좌우 이런 느낌이에요.
쿼터 스케일에서 좀 더 큰 느낌의 스마트폰까지 들어있고요. 날개가 또 들어있네요. 이게 엄청 흐물흐물하네요. 윤리즈 작가님이랑 같이 네. 리뷰했었던 파프로모 업그레이드 수트는 좀 딱딱했어요. 네. 아무래도 4분의 1 사이즈가 네. 좀 실제에 가깝게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네. 현실성 있게. 실제 약간 아유. 그 진드러미 느낌이죠. 네. 이 옆 라인을 좀 이렇게 잘 맞추면 이런 식으로 날개를 또 펼치는 느낌. 배에서도 한번 뭐 또 사용을 하고 또 어디서 사용하지 않아요? 퀴즈 대회 나갔을 때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맞아요. 살려줘 이러고 있을 때 그 워싱턴 그 탑에서 헬리콥터 뒤로 이렇게 점프할 때 딱 이거 날개 나왔을 때 그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 이거 진짜 추적기를 그 쇼커한테 붙여놓고 네드랑 둘이 방에서 계속 보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마스크도 쓰고 보고 네. 했었는데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건물들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약간 노란빛, 뭐 빨간빛, 파란빛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영화상의 그런 홀로그램에 나와 있던 그런 느낌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스파이더맨의 심볼, 마크 빨간색 목표 설정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건물들만 표현해준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프로토타입 봤을 때 여기에다가 LED 기믹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LED는 넣지 않았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아, 손에다가 뭔가 넣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이 파츠가 리럭스 버전에서도 스페셜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파츠로 알고 있어요. 원래 스파이더맨이 트레이닝 모드를 썼어요. 왕초 모드를 네드가 풀어주고부터 원래는 이제 수트 누나라고 불렀잖아요. 네. 캐런이 거미줄 종류도 알려주고 약간 스파이더맨의 잡이스 거미줄 종류를 좀 셀렉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줬습니다. 정찰 드론 드로니의 파츠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요게 하나 더 들었어요. 요게 여기에 꽂아서 전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스파이더맨의 요 심볼이 교체가 됩니다. 요거 빠지면 촘촘하네요. 이렇게 빠진 느낌에서 여기 스파이더 드론도 요거를 빼주면 네, 여기에 하나 더 꽂을 수 있는 느낌. 6분의 1에서는 하지 않았던 네, 그런 느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드로니가 정찰 나간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기만 단순히 이제 키웠는 줄 알았는데 나름의 디테일 네,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준 스파이더맨 네, 쿼터 스케일 한번 보여드려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장르영 작가님은 모셔만 놓고 저만 그냥 계속 떠들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베이스도 너무 멋있지만 사실은 이 쿼터 스케일 스파이더맨 액션 피규어를 어떻게 구현할까 엄청 기대했고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저는 뭐 굉장히 기대 이상의 또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고 조금 아쉬운 건 안에 목 끝까지 이 수트로 감싼 네. 모습이 해결이 안 될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포징 욕심이 나는 네. 액션 피규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소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어요? 아, 혼자 막 이렇게 집에서 해봤을 때도 재밌었는데 상무님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저는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같이 언박싱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네. 어떤 거 제일 어? 만들고 싶은 거 좀 솔직하게 막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네. 사모님, 저희 사모님. 한번 핫토이 보고 있나? 핫토이 이거 근데 내가 개인 작가님들 커스텀으로 제가 뭐 이렇게 조용한 것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게 갖고 있는데 하토이의 라이센스를 달고 내가 라이센스비를 내가 줄게! 내가 한 돈백 꽂아주고 14제곱 다 할 테니까 패킹해서 박스 업 해가지고 만들어놓으세요. 갑자기 기분이 확 업되는 또 그런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